우리가 첫 편에서는 아이디라든가 티켓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숙박이에요. 숙박. 근데 벌써 지금 뭐 1박에 200만 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막 하고 있잖아요. 사실 비단 카타르 때문만은 아니고요. 브라질 때도 이 정도 했어요. 근데 이제 카타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물리적으로 숙박시설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.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인근의 아랍에미리트에 비한다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.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, 카타르가.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가? 아마 이게 지금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 쪽에서 생각하는 마지막 숙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현지 조직위원회에서는 한 150만 명 정도가 카타르에 방문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게 있나요? 카타르 월드컵이 유치가 되고 나서 정말 호텔 많이 지었습니다. 제가 2011년 때 아시안컵 때 처음 갔을 때는 그 진짜 중심지 빼고는 없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그 중심지에는 정말 호텔이 가득가득하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점점 이제 퍼져가는 그런 단계인데 그래도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카타르 인구가 250만, 40만 네.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50만 명이면 그러니까. 거의 60%에 네. 달하는 외국 손님을 받아야 되잖아요.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.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카타르에서 월드컵 한 세네 가지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 현지인들의 기존 주거 건물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.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속초나 강릉 같은 데 가면 민박집 있죠. 민박집이나 사는 데를 임대해주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렇죠. 일단은 네. 호텔이 월드컵 되면 한 200만 원, 1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. 네. 5성급 호텔 같은 네. 경우는.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가기가 힘들죠. 더군다나 네. 유럽처럼 호스텔 문화가 많지가 않아서 그 도미토리라고 하죠. 네. 그런 문화가 많지가 않아서 현지의 아파트 빌라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사실 체계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가 작년 11월쯤에 프랑스 호텔 체인인 아코르, 그 노보텔, 소피텔 그걸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층 아파트는 아니고요. 커봐야 3, 4층, 2층 뭐 이런 정도의 옆으로 넓게 중동식의 아파트고 제가 인터 때문에 부자철 선수가 묵고 있는 아파트를 가봤는데 시설이 거의 호텔급입니다. 수영장도 있고 따로 리셉션 홀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. 이거는 제 개인적 추측입니다만은 한 1박에 한 그래도 10에서 15만 원 정도. 우리도 이제 2000년 월드컵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 월드컵도 가보면 뭐 주위에 별걸 다 해놔요. 펜트촌이라는 것도 예전에는 만들었었고요. 또 하나 이야기 들어봤더니 뭐 크루즈 유람선을 띄운다는 얘기도 있대요. 도하 중심지에 가면 알코니시 해변이라고 굉장히 이쁜 네. 해변이 있어요. 그 바다를 카타르인들은 웨스트베이라고 하는데 네. 거기에 프랑스에서 만든 대형 크루즈 유람선 배를 두 개를 띄워놓고 숙박을 하게 한다는 거죠. 그것도 뭐 6,000명, 7,000명 정도? 네, 월드 유로파호라고 있습니다. 그 배는 한 6,000명이 넘게 네. 4성인 코에시아호는 한 3,500명 정도 그 5성급이라는 그 월드 유로파는 데크가 11층? 네.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이게 크루즈 유람선이라는 건 굉장히 좀 럭셔리한 네, 맞아요. 그런 되게. 거잖아요. 사실 여기서 사는 거는 호텔에서 사는 거는 뭐가 차이가 있을지. 펜빌리지라 그래서 사막 밑 해변에다 캠핑을 짓는. 근데 이거는 우리들도 많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. 현지에서 나오는 정보라든지 뭐 외신에서 소개한 거에 따르면 아라텐트가 있습니다.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이뻐요. 내가 진짜 그 중동에 왔구나라는 느낄 수 있는 문화체험 정도로 그런 텐트를 굉장히 많이 아까 말한 알코니시안이라든지 아니면 경기장 주변에 더군다나 중동은 평지가 많잖아요. 네, 그러니까 맞아요. 수용을 한다는 건데 여기에도 좀 문제가 하나 있죠. 뭐냐면은 코로나 여기서 만약에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해버리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질 가능성이. 근데 저는 돌이켜보세요. 예전에 카타르 월드컵이 처음에 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 뭐예요? 야 그렇게 날씨 더운 데 가서 어떻게 하냐, 사막에서 월드컵 할 수 있어, 무슨 축구야, 그런 비관적인 이야기, 비판적인 내용이 엄청 많았거든요. 네. 그런 부분이 하나 크리어 되고는 과정이 참 재미있는. 알래스카에서도 우리 월드컵 열 거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. 아니 그렇지 않아, 그렇게 더운 데서 됐는데 왜 추운 데 왜 못해. 그거 좀 심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 않을까. 좋은 말씀하셨는데 월드컵을 가면 제일 재밌는 게 경기 보는 거라 생각하시죠? 그렇죠. 아닙니다. 맞아요. 경기장에서 만나는 전 세계의 축구 팬들과 교류입니다. 교류. 거기서 평생 갈 수 있는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축구 얘기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친구도 만날 수 있고 평생 가는 기억이 될 거예요. 카타르 월드컵이 만약에 글램핑 계획이 잘 이루어진다면 아마
전 세계 축구 팬들한테 굉장히 좋은 추억을 안겨줄 거라. 그 우리가 경기장에 가면서 우리 상대국 선수 팬들과 사진도 찍고 막 그 막 우리 막 대한민국 얘기하면 그쪽도 막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월드컵에 대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럼요. 우리가 지금 첫 편에서는 아이디 팬카드라든가 티켓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숙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월드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런데 월드컵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월드컵이 됐으면 좋겠고요.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네. 우리가 월드컵 하기 전까지 이건 계속 할 겁니다. 월드컵 때에도.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